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6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3.17% 하락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5.44%, 리플은 마이너스 2.7%, 비트코인 캐시 마이너스 4.15%, 라이트코인 마이너스 1.33%, 이오스 마이너스 2.50%, 바이낸스 코인 0.9%, 스텔라 마이너스 4.85%, 에이다 마이너스 5.93%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일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74개로, 이중총 8개의 코인이 상승, 66개의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10개 중 9개의 코인이 하락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 5.52%, 평균 상승률은 플러스 2.5%,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6.5%로 하락 코인들의 하락률도 꽤큰 상황입니다. 상승 중인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아크블록이 플러스 10%, 코스모스가 플러스 2%, USD 코인이 플러스 1%, 맥스마인 코인 플러스 1%, 트루 USD 플러스 1%, 팍소스 스탠다드 토큰 플러스 1%, 제미니 달러 플러스 0.45%, 비트 CNY 플러스 0.25%, 크립토닷컴 마이너스 0.03%, 타이거 캐시 마이너스 0.11%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 중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승 탑1의 이름을 올린 아크블록은 대표적인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기존 비즈니스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크블록의 개방형 체인 액세스 프로토콜을 통해 다중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통한 개방형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플랫폼 내에서 개발자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A뱅크, OKX, 빗썸 등 대부분의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 순위는 173위입니다. 상승에 대한 특별한 원인은 없으며, 이미 4월 중순부터 이어져 온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이 아크블록의 가격을 상승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신규 투자를 하기엔 부담스러우며,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승 탑2의 이름을 올린 코스모스는 지난 3월 14일 코인원에서의 첫 상장 소식을 디브리핑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2017년 4월 ICO를 진행, 무려 2년이 지난 후에야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 상장 이후에 무려 8,572%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코스모스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마치 블록체인 인터넷처럼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역할을 하며, 지난 3월 14일 상장과 함께 메인넷을 출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스모스 블록체인 플랫폼에 토큰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로드맵은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인데요. 이 IBC 프로토콜이 이 다음의 로드맵이고, IBC가 나와야 다양한 네트워크들에 걸쳐 토큰을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올해 안에는 IBC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3,500원만 지지한다면 재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크블록과 코스모스를 제외한 상승 코인은 모두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설명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하락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아르고가 마이너스 18%, 미스릴 마이너스 14%, 널스 13%, 셀러 네트워크 13%, 쿼크체인 13%, 기프토 12%, 베이직 어텐션 토큰 11%, 나노 10%, 에이두 10%, 오미세고 10%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아르고는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되며 급등세를 보였으나 금방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원화 마켓으로 이동하는 암호화폐의 당일 상승률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업비트 BTC 마켓에는 상장되었지만 아직 원화 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은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로 들어와서 봐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된 코인은 총 185개, 원화 마켓에 상장된 코인은 총 83개이며 BTC 마켓과 원화 마켓 둘 다 상장한 코인은 총 67개로 원화 마켓에만 상장된 코인은 1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총 118개입니다. 현재 원화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쿼크체인, 이오스, 아이콘, 비트코인 골드,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 온톨로지 가스, 아이오타, 그리고 코스모코인, 온톨로지, 세타퓨얼, 네오, 카이버 네트워크, 에브리피디아, 세타토큰, 가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와 이 원화 마켓에 동시 상장된 코인은 피벡스부터 폴리메스, 골렘, 기프토 등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이나 블로그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BTC 마켓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 어떤 코인이 원화 마켓으로 옮겨갈지 기준을 알기 위해 업비트에서 공개한 상장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봤는데 별다른 특징 혹은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래 대금이 큰 코인 40개만을 뽑아봤습니다. 보면은 레이븐 코인이 최근 24시간 동안 총 621 비트코인이 거래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은 얼마 전 디브리핑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솔브케어가 607 BTC가 거래됐고요. 크라우드 머신, 오브스, 덴트, 스펜드코인 등등으로 이 비트코인 기반의 거래 대금이 점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40번째가 모나코인인데요. 총 15개, 그러니까 15비트가 거래되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가 많이 발생하여 더 많은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BTC 마켓에서 거래가 활발한 코인들을 원화 마켓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이븐 코인, 솔브케어, 크라우드 머신, 오브스, 덴트 등등의 코인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위부터 118위까지의 순위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며칠 전 5,600달러를 돌파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매물이 많기 때문인데 5,600달러를 잠시 뚫었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5,000달러 부근까지 하락했지만 다행히도 저가 매수 유입에 5,200달러를 지지하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5,000에서 5,600달러 사이에서 당분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은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 4월 26일 디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